죄송합니다.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 첫 아이폰 SE2의 일주일 사용기를 남겨볼까 합니다. 다들 핸드폰 단점으로 꼽는 게 배터리잖아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 배터리 일지를 남겨봤는데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사용한 내역을 기록을 해놓은 곳인데요. 이게 금, 토, 일, 주말이고, 주말은 뺄게요. 얘네는 보지 마세요.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7일 동안 사용한 내역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요즘엔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한 6시 됩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나서 집에 도착하고 나서는 항상 일괄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대충 뭐 비슷하죠? 출근하고 나면 80%고, 퇴근하고 오면 한 50%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를 할때 항상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계속 사용을 했어요. 유튜브 뮤직을 보통 틀어놨는데 소양님 라이브 영상을 틀어놓던가 하여튼 디스플레이를 계속 틀어놓은 건 아닌데 핸드폰을 지속적으로 작동을 시키고는 있었습니다. 요 기간에는 이제 충전하는 시간인데 요때 이렇게 회색 부분은 충전하는 시간인데 이때에도 항상 핸드폰은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봤을 때요, 기가 막히게 대부분 오후 1시 정도에, 얘는 아니지, 얘는 아니고, 대부분 오후 1시 정도가 되면요 배터리가 20%에 도달했습니다. 금요일하고 화요일에는 점심을 먹고 왔는데도 20%가 안 돼서 조금 더 쓰다 보니까 오후 1시 반 정도에 20%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 습관을 봤을 때 6시간 반, 7시간, 6시간 반, 7시간, 6시간 반, 6시간 반, 6시간 반. 평균적으로 6시간 반 정도 사용하면 배터리가 바닥이 납니다. 이 당연히 사용하는 동안에는 충전하지 않았고요. 직장인 기준으로 출근해서 점심 먹고 오면 배터리가 끝나는 거야. 느낌 오시죠? 요 정도 배터리 성능이다. 그래가지고 얘를 충전을 시키기를 시작을 해요. 충전을 하면서도 계속 사용을 하니까 좀 오래 걸리고요. 100%를 만들질 않았어요. 이게 아이폰이 충전이 이렇게 일정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이게 아니라 충전이 이렇게 돼요. 한90% 초반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충전이 되다가 요 이후로는 충전이 굉장히 느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100%로 만들려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계속 사용을 하면서 충전을 하니까 죽어도 100%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냥 처음부터 포기하고 한 97%나 98% 도달하면은 그때 멈추고 다시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충전하고 3시 정도부터 항상 사용을 시작을 해가지고 요때 퇴근해서 집에 온 다음에 자기 전까지 활용하는 요 오후 시간은요, 오전보다는 조금 길게 사용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기 퇴근하잖아요. 이렇게 퇴근하고 이 이후의 시간에는 유튜브 영상 편집도 하고 또 집에 오면 아이패드가 있기 때문에 아이폰을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이때는 위에 오전하고 똑같이 사용하지만 이 구간 넘어오면은 조금 사용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용 길이가 조금 길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잠잘 때까지도 20%를 만들지 못했죠. 이 경우에는 잠자기 직전에 20%를 달성했고, 이 경우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찍 썼어요. 왜냐면 제가 이날 조금 뭐 유튜브도 보기도 했고 넷플릭스 보기도 하고 아이패드가 있지만은 아이폰을 조금 주로 사용했던 날이고요. 나머지는 자기 직전에 20% 도달하거나 아니면 도달하지 못하거나 그랬습니다. 물론 계속 지속적으로 액정을 틀어놓으면 이거보다 훨씬 빨리 떨어지겠지만 현실에서 그러긴 힘드니까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뭔가 실행시키고 있는 음악 정도 틀어놓는 환경에서는 최대 7시간 반 정도가 한계인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분들이 사용하는 사용 습관은 한 9시간 정도 사용한다 보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뭔가 틀어놓진 않을 테니까요. 저는 음악을 계속 틀어놨지만 음악을 계속 틀어놓는 분이 그렇게 많진 않을 테니까 9시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주말에 보시면요, 이날은 제가 집들이를 했어요. 지인들이 집에 놀러 왔는데 지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폰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시간 반까지 버티죠. 아침에 이날 6시 반에 일어났는데 배터리가 다단 경고가 8시 30분, 그러니까 14시간 반 동안 충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셈이고요. 이날은 어디 외부에 나갔었나? 아무튼 뭐 해가지고 이날은 조금 빡세게 이용하니까 역시나 1시 반 정도면은 배터리가 다 끝났고요. 그래서 결론, 뭔가를 계속적으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을 하고 있다, 뭐 음악이라도 틀어놓는다 싶으면은 한 7시간 정도가 한계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사용 습관이라면은 9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진짜 사용을 잘안 한다, 그냥 켜놓고 조금 막 보고 연락이나 하고 전화나 좀 하는 수준이라면은 14시간 반까지도 버텼다, 실제 실생활에서.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면 될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중간중간에 충전을 할수 있는 직장인이나 뭐 학생들이라면은 사용하는데 그렇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주로 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면요, 차량에서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큰 문제가 안될것 같아요. 다만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이동을 한다고 치면은 그거는 이제 보조배터리를 무조건 가지고 다녀야겠죠. 하루를 버틸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좀 웃긴 게 SE2가 장점이 가볍다는 건데 보조배터리를 꼭 가지고 다녀야 한다면은 결국에는 무게가 무거워지는 거니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뭐 워낙 아이폰이 사용하면 불편할 거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엄청 쫄았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뭐 괜찮던데요. 별로 불편한 게 없었어요. 뭐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맥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애플워치랑 아이패드까지 있으니까 또 에어팟 프로도 같이 쓰고 있고 불편한 것보다는 편한 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은행 업무인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은행 어플별로 공인 인증서를 다 따로 받아야 돼서 그게 좀 불편했거든요. 인증서 가져오기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터치 아이디가 있으니까 지문으로 은행 업무 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은행 어플에서 타 은행 업무도 볼 수 있게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썩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많이 편해진 것이죠. 참고로 저는 아이패드는 지금 페이스 아이디고 이 아이폰 같은 경우는 터치 아이디인데 개인적으로는 터치 아이디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마스크 문제도 있고 일단 얘가 각도에 따라서 제 얼굴을 좀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알아보는데 이렇게 내리고 보면 잘 못 알아봐서 약간 열받기도 하고 아니 왜 주인님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거야?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점 세 가지 정도 꼽아보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삼성페이의 부재를 꼽을 수가 있겠네요. 제가 그전까지 이제 삼성페이를 워낙 잘 쓰다 보니까 아이폰 넘어오면은 이게 못 쓰잖아요. 안 들고 다니던 지갑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외장 배터리까지 들고 다녀야 한다고 치면은 얘 때문에 외장 배터리에 지갑까지 짐이 더 생기는 편이니까 이게 제가 아직 앱등이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좀 중간중간 빡치더라고요. 그리고 통화 녹음이 안 되는 것도 좀 불안해요. 살다 보면은 전화통화를 녹음해서 증거로 남겨놔야 될 일이 간혹 있는데 그럴 때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SE가 가벼워서 이렇게 한 손에 들고 뭐 통화하거나 동영상 볼 때는 좋은데 이게 화면이 작다 보니까 위아래 커다란 베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요거는 아이폰 11 프로고 요건 SE2인데 비교를 해보시면요. 자판을 열었을 때 한영키가 여기는 별도로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글이랑 영어로 왔다 갔다 할 때 매우 편리한데 반면에 SE2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이 베젤이니까 자판 안쪽에 한영키가 들어와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모티콘 한번 타게 가도록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싫으시면은 뭐 이렇게 눌러서 한글 꾹 눌러서 영어로 와야 되는데 이게 타이핑 치다가 이게 조금 그렇잖아요. 불편하니까 이걸 이렇게 누르다 보면은 꼭 이모티콘을 타야 되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아이폰은 원래 이렇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혹시 이거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좀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카톡 보낼 때 이모티콘을 많이 보내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모티콘도요 얘는 세 줄이 다 보여서 뭐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는 액정의 길이가 짧다 보니까 두 줄밖에 안 보여요. 세 번째 줄이 보이기는 조금 보이는데 좀 그렇죠. 네, 이렇게 절반밖에 안 보이니까 굉장히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정보량이 딸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똑같이 사진 찍는 회계사 채널을 틀어놨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는 4개밖에 안 보이고 이쪽은 5개가 보이죠. 동영상을 눌러도 뭐 안에 보이는 정보량의 좀 길이가 다르고 뉴스 볼 때, 웹서핑할 때 이런 식으로 자잘자잘하게 상당히 좀 덜 보여서 정보가 내가 평소에 보던 거랑 좀 잘린다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게 크게 거슬리는 건 아닌데 다소 불편하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었네요. 다만 화면 배율이 정확하게 16대 9다 보니까 동영상 시청할 때는 조금 더 좋더라고요. 뭔가 약간 꽉 차게 집중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몰입감 있게 넷플릭스라든지 영화를 볼 때 좀 더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 장단점이 있는 거죠. 이상으로 아이폰 SE2 일주일 사용기를 마치고자 하고요. 오늘 아침에 애플로부터 현금 배당이 들어왔더라고요. 4달러가 들어왔는데 하필 또 금액이 4달러야 웃기게. 아무튼 뭐 이렇게 앱등이로 살아간다는 게 낯설기도 하고 뭐 재밌기도 하고 그렇네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 SE2 고속 충전하는 법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영상을 올리고 아이폰 관련해서는 좀 그만 올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